충전된 배터리 용량이 적어 공공 충전소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는 220V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콘센트의 전격 전류를 확인하고 전원 플러그를 연결한 뒤 제어박스 뒷면의 버튼을 2초 이상 눌러 충전 전류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콘센트의 전류에 따라 충전 전류를 알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충전 전류 설정이 완료되면 충전 도우를 열고 충전 커넥터와 인넷의 오염 여부를 확인한 뒤 충전 커넥터를 충전 인넷에 연결합니다. 잘 연결되면 제어박스와 계기판에 고전압 배터리 충전 표시등이 켜지면서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되고 충전 예상 소요 시간이 약 1분 동안 표시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분리한 후 충전 커넥터를 충전 인넷으로부터 분리합니다. 충전 도우를 확실히 닫고 충전 커넥터의 보호 캡을 닫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휴대용 충전 케이블은 화물칸 수납 정리함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휴대용 충전은 가정용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